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연설이 백은동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당대표 김병준 대표가 우리를 1억 5천 소송을 해서 입장 좀 들어보러 왔습니다. 1억 5천 소송 내용은 전에 홍준표 대표가 가짜뉴스 정규재 27만, 가짜뉴스 신혜식 24만, 서울의 소리 이제 10만입니다. 서울의 소리에 힘을 실어주시는 건 구독 눌러주세요. 못 받으셨습니까? 함 잡아들은 잡아들은 적을 잘해. 함 잡아들은 잡아들은 적을 잘해. 아니 무슨 공당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으로 준공공기관이야. 우리가 정치자금을 엄청 100억 이상 줘요 1년에. 그리고 집세 내는데 무슨 그게 시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이곳은. 당대표는 오세요? 당대표 저기 지금 투데이잖아요. 네. 전혀 안 옵니다. 전혀 안 와요? 예, 예. 투데이 사무실이 아예 저기에 있어요. 국회. 국회가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구나. 없어요. 여기 아예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는 지금 여기서 아니요 안 된다고 공당에 안 된다고. 여기 좀 나요. 좀 기다려 주실게요. 아니 지금 무슨 여자 저기 올라갔으니까요. 아 참 한나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이 허락을 맡아야 들어가고 말고. 이 도둑놈 소굴이야 여기가 참. 도둑놈 소굴인지 무슨. 아니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1년에 정치자금을 수백억씩 받는 공당이 들어가 놓아라 하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나 국회로 간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자유한국당 문턱이 높네요. 나는 지금 문턱이요. 네, 저는 서울연설이 백은동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당대표 김병준 대표가 우리를 1억 5천 소송을 해서 입장 좀 들어보러 왔습니다. 1억 5천 소송 내용은 전에 홍준표 대표가 학생들이 항의하니까 막 비웃으면서 원래 좌파들은 저래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쪽 당사에서. 그런데 저희 기사 내용을 비웃었다고 썼거든요. 근데 노컷뉴스 영상이나 TV조선 영상에 비웃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비웃었다고 쓰지 않은 기사가 잘못된 거지. 실실 웃으면서 비웃은 부분에 대해서 그 1억 5천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대표님한테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 왔어요. 지금 대표 소송자 이름이 김병준 대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계시면 잠깐. 아니, 입장 좀 많이 안 계시. 네? 그러면 대신 네. 그 알고 계세요 그 사건? 모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언론사를 1억 5천 소송한 사건 아세요 자유한국당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1억 했다가 합입으로 보내려고 5천을 넓혀가지고 1억 5천으로 해서 서부지법에서 한번 재판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소송을 당했다면 내가 억울하지 않겠는데. 우리 여기 일하는 공간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사안들을. 확인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정당은 비웃었다고 쓰기 하는 기사가 기레기예요. 당연히 홍준표 씨라는 분이 그날 그 학생들이 왔는데 학생을 가르치면서 좌파들을 원래 저래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촬영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부분을 비웃었다고 썼는데 그걸 그 1억 소송했다가 더 높여서 1억 5천 소송해서 다른 언론사가 그랬으면 지금 대서특필이라고 할 텐데 우리 서울의 소리는 언론 같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않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온 부분인데 제가 김정준 대표를 따로 만나서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내용 확인하고 연락드릴 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